2016년에 비해서 북한에 수출한 90% 이상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국내 총생산은 5% 이상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중 수출은 37% 감소했습니다. 이 37% 감소는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8%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 교수님 이야기는 남북 대화는 대북 제재 효과를 보면서 서둘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북한이 유화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배경에는 본인들이 당면한 경제 난국을 해결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하고 그분들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협상 테이블 나왔기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는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